예능 대세 이상민 씨가 아 이상민 씨 네, 지난 5월 무려 9개 약간 표정 보니까 1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남자 이상민 네, 사실 브랜드 평가는 1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올해 6번을 하셨어요 와 6번이나? 대박이다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야, 빅! 섹션 PD 제작진들이 이상민 씨를 찾은 이유도 네. 그럼요. 그 기사를 보고 아. 찾았다고 해요. 아. 이상민에게 이 프로그램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게 이제 방송국의 연애 프로를 이상민에게 거죠. 맡긴다. 네. 미운 우리 새끼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10%대 시청률에서 20%대 시청률로 아 그러니까 본인이 10%를 올렸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유재석을 제쳤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그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부담스러워.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1등은 유재석 선배님이시죠. 보니까 뭐 제 가만히. 재밌다, 재밌다. 아, 엄마! 저를 미운 우리 새끼를 하게 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서장훈 씨가 대한민국의 가장 미운 우리 새끼인데. 해라. 해라. 그래서 6개월가량을 대기실에서 저를 설득한 끝에 시청자가 이상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극을 알아야지 희극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시청자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스케줄표를 좀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그 이상민 씨의 12월달 스케줄입니다. 예.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좋아졌네요. 쉬는 날도 있네, 요즘은.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방송만 적어놓은 거지 네. 행사와 광고와 이런 게 다 붙으면은 쉬는 날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꽉 찬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럼 소영 씨 드릴게요. 아, 네. 집에 걸어놓고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되는 날까지 네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너무 뜨겁네요. 예. 아, 그래. 아, 덥다니까. 네, 좀, 아,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 틀지 말고. 아우, 제가 저기 위에 있습니다. 네. 딘딘 씨, 네. 오일러 틀어놓고 에어컨 틀은 전형적인 졸부 행동이거든요. 졸부들이 이런 생활을 해요. 아니,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네. 보일러도 틀어주시고 에어컨을 틀어주시고.